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3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는 며칠 전에 뉴저지에 있는 코스코 매장에 갔었습니다. 각종 인종들이 다 섞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사재기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은 말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메시지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종들이 다 섞여 있는 모습 속에서 다니엘의 금신상의 예언 중에서 발가락 시대, 마지막 발가락 시대, 발가락 시대에는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 살지만 흙과 철이 같이 섞여 있지만 합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라는 예언,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재림이 임박한 증거입니다. 재림 강조하지만은 지금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재림의 가장 출발, 임박한 재림의 출발점은 이스라엘 독립에 있습니다.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다 모여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종말 무대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핵무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불심판, 핵무기입니다. 불심판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터넷,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과거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과 지혜가 그리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처럼 지식과 지혜가 왕래가 빨라진 때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가 지금입니다. 각종 인종들이 다 섞여서 바글바글 섞여 있지만 흙과 철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죠. 결국은 적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결국은 666 시대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소돔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연애 때문입니다. 동성연애는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서울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겼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재림의 사인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됐는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처에 지진이 나고 재난이 있고 지각의 변동이 생기고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온역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림의 징조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세계는 변화의 꼭지점에 와 있습니다. 인구가 팽창하고 팽창해서 지금 70억이 넘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꼭지점에 한계에 왔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도달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양극의 대결이 되어서 좌와 우의 대결이 되어서 분열되어 있는 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문화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음란과 동성으로 가득 차 있는 문화가 지금 현재의 문화입니다. 종교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입니다. 종교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예, 꼭지점에 이르러서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 변화의 고름이 터지기 직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로 충만하게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에 올 심판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전염병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태풍처럼 갑자기 확 몰려들어서 한순간에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태풍을 만나서 휘청거리는 넓은 바다의 배처럼 기울어져가며 혼란, 위기, 공포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역사,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성도로서 도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로마로 가는 배, 그 배에 많은 성객들이 탑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심지였던 서울 로마로 간다고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배에 탑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서 얼마 있어서 곧 큰 태풍을 만납니다. 순식간에 배가 파괴되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굶주림 속에서, 혼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27장의 내용입니다. 꼭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한 사람, 그 배에 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배의 항로가 순탄치 않다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라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너와 함께한 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위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 276명이 전원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배는 잃어버리고 물건은 다 파손됐지만은 276명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 역할을 오늘 살아있는 성도로, 예수로 충만한 성도로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무서운 코로나 태풍을 만나서 공포와 환란과 위기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세상을 살리는, 백성들을 살리는 사도 바울의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게 속해 있는 나의 주변의 세상, 내 주변에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 그 중심에 내가 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을 살리는 한 사람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고 준비시키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호하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100개가 되는 나라들이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입국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 나라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국은 세계 모두가 환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세계 모두가 기피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나라가 모두가 기피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해야 할 것은 한반도에 깊이 뿌리 박은 김일성의 뿌리, 이걸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뽑아내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물론 남쪽까지 뻗어 있는 김일성의 뿌리, 사회주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상을 보시면 아차하면 큰일 날 현상입니다. 서울에 북한 음식점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인공기가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 김일성 이놈 사진이 걸려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한순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한순간에 기독교가 말살될 수도 있는 상태가 오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빈부 격차가 심한 자본주의로는 우리가 꿈을, 비전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유혹에 끌려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유혹의 영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가 한국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물리칠 수 있는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교회가 살아야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임이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펜스 부통령입니다. 그 부통령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에서 미국을 지켜달라고, 미국을 보호해달라고 그 팀들이 부통령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입니다. 놀랍죠?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것이 미국의 파워, 힘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파워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번성하게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중국에서는 교회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려 때려 부시고 있습니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강제로 잡아가고 고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현재 중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모습은 뭡니까? 기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성도들을 말살하고 있는.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어느 쪽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왜 그동안 한국을 도와서 여기까지 온 미국에는 등을 돌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중국과 북한에만 목을 메고 그쪽을 향해서 사모곡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박한 재림의 때에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이 일을 감당할 나라와 민족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이 하겠습니까?
중국이 하겠습니까? 인도가 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하겠습니까? 미국은 세계 각처에서 배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능력있는 예수 충만한 성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국 민족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예언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코로나 태풍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에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래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연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고단하시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선생님 일어나세요. 주여 일어나서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 바다, 스탑! 바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잔잔하라, 잔잔하라. 즉시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런 놀라운 감탄과 감사.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한국이,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웁시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우십시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스탑! 코로나 바이러스 태풍아,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거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는 예수 충만함으로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